네, 화제 선수를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는 조금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장님도 오셨고 이제 코치를 하셨던 위원님이 나오신 만큼 저희가 이번 주는요. 내가 주목하는 언젠가는 터질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나왔을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현재 상무에서 있고 소속팀 삼성인 김윤소 선수, 그리고 박정권 위원님은 SSG 이기순 선수를, 정세영 기자님은요, 키움의 임병욱 선수, 김민원 PD님은 한화의 장진혁 선수, 그리고 담당 PD님께서는 기아의 변호혁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뭐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의 관심이 많은데, 장진혁 선수는 93년생이어서 올해 이제 만으로 31세 시즌입니다. 결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기본적으로 재능은 있는 선수예요. 청소년 대표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고, 이때 청소년 대표를 같이 했던 동기들이 뭐 구자욱, 박민우, 류지혁, 하주석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뭐 그런 선수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재능이 많이 안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것저것 다 잘하는 유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공익 근무를 하고 와서 이제 2022년부터 성적을 보면 2군에서 조금 달라진 느낌이 나거든요. 22년부터는 이제 2군에서 완전히 확실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볼넷이 삼진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군 타자 2군 성적을 볼 때는 항상 볼넷과 삼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진혁 선수는 타격에서 어느 정도 포텐을 터트릴 만한 낌새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장진혁 선수도 제가 봤을 때 기회를 앞으로 몇 년, 3년, 4년, 5년 계속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올 시즌, 늦어도 내년 시즌 안에는 그 재능을 터뜨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장진혁 선수를 뽑았고, 또 올 시즌은 어느 정도 고에 맞는 타격 성적을 많지 않은 표본이지만 보여주고 있어서 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권 위원님은요, 팀의 후배를 뽑아주셨네요. 이기순 선수, 어떤 점에서 좀 유망하다고 보셨어요? 아, 정말 매력적인 선수고요. 군입대가 확정이 됐죠. 상무에 입대를 하는데, 일단 상무를 입대함에도 뽑은 이유는 팀 후배라서가 아니라 정말 포텐을 터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픽을 했거든요. 일단 제일 제가 장점으로 본 것은 배짱이고. 배짱. 그렇죠. 배짱이고 속구가 이제 한 40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타자가 느끼기에는 한 3km에서 4km 정도는 더 빠르게 느끼게끔 던질 수 있는 이런 팔 수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2의 구종인데 이 체인지업이 직구와 타자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아마 SSG의 선발 한 축은 충분히 낙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단장님께서는 김윤수 선수를 픽해 주셨네요. 저는 올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 터질 수 있는 선수는 저 김윤수 선수를 좀 높게 보거든요. 네. 이 선수가 지금 상무에서 7월에 제대하는데 퓨처스 리그에서 이제 ERA, 그러니까 평균자책점 1위예요. 2.30으로. 퓨처스 리그에서 2점대 방어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선발로 뛰고 있거든요. 선발로 뛰는데 5이닝, 6이닝을 꾸준하게 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 좀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볼이 좀 많은 유형일 수는 있는데 원바운드를 치는 볼질하는 투수는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공이 높아 떠요. 지금 ABS에는 좀 맞을 수도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적응이 빠를 수 있고 삼성 라이온스에 복귀하게 되면 선발로 뛸 수도 있고 불펜으로 뛸 수 있는 조카 같은 카드죠.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투수가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키움의 임병욱 선수를 픽해 주셨는데, 네. 저도 임병욱 선수 너무 좋아하지만 네. 조금 연차가 좀 있죠. 좀 왜냐면 이 선수가 2014년 1차 신인 드래프트로 그러니까요. 이제 넥센 형 키움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가진 거를 못 터트린 선수라고 주변에서 야구인들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또 팬들도 가장 아쉬운 선수를 뽑으라면 또 임병욱 선수를 뽑아서, 사실 임병욱 선수가 올해까지 못하면 이제 방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 지금 수준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임병욱 선수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2군에 내려가 있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거기서도 요령을 절대 피우지 않고
2군의 이제 어린 선수들과 진짜 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정상급 선수가 되게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아, 이 선수 진짜 자기가 가진 거 뭐 포텐토 트리면 저는 40홈런 이상 때려줄 수 있는 타자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힘을 주고자 예, 임병욱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요, 담당 PD님이요, 이번 주에는 베테랑까지 또 등판을 해주셨는데요. 기아의 변우혁 선수를 뽑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추면 넘기는 힘, 아름다운 스윙과 엄청난 하드웨어. 변우혁에게 필요한 건 타석의 경험과 인내심뿐. 미래의 홈런왕이자 제2의 박병호가 될 것이다. 진짜 극찬을 남겨주셨는데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일단 사실 변우혁 선수가 정말 좋은 스윙 궤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변우혁 선수는 좀 더 강한 스윙과 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많은 경험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적은 기회에서 임팩트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 찬스를 잡지를 못한다면 포텐이 터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겠죠. 터지려면은 그 팀에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진짜 꾸준하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우혁 선수가 지금 간헐적으로 경기를 나오면 쉽지 않은 유형이다. 기아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장님이 이제 기회 얘기를 하셨는데 이봉호 감독의 고민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선수에 대해 이 선수가 열심히 노력한 이런 흔적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좀 준다고 했으니까 그 기회를 또 받으면 변혁 선수가 상당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경왕 장진혁, 홈런왕 변우혁, 뭐 타점왕 임병욱 이렇게 가는 걸로 네, 사실 원래 우리 비하인드 배틀이 한 명의 선수만 고르는 그런 코너인데요. 이번 주는 이제 다섯 선수가 나온 만큼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뽑은 선수 이외에 여기 나온 선수들 중에 한 선수를 더 고른다면 어떤 선수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장진혁 선수, 뭐 변우혁 선수 얘기를 했지만 하나 내부에서 이제 제가 요 이제 터질 것 같은 선수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했을 때 장진혁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반전이 필요하고 최근에 또 인터뷰를 한번 한 걸 기사를 봤는데 정말 야구를 간절하게 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선수 한번 사실 김인환 PD님이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한번 터질 수 있다. 이런 예. 혹시 아까 구단에서 되게 많이 서운해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르신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단하고는 지난주에 다 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정건 의원님은 한 명 더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분 뽑으시겠어요? 저는 김윤수 픽 하겠습니다. 김윤수 선수? 네. 팀에 합류를 한다면 일단 좀 센세이션한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김윤수 선수가 충분히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기순 선수 MLB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MLB에서 제일 핫한 선발 투수가 컵스의 이마나가 쇼타 선수죠. 일본 선수. 그 선수도 좌완인데 체격이 작고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속구의 위력이 굉장히 높은 선수로 유명한데 이기순 선수 던지는 거 보니까 그 선수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순 선수도 뭐 군대 복무 잘하고 전역을 해서 1군에 오면 약간 K이마나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기순 선수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기순 선수 할래요. 다시? 아니, 제가 단장회 때 드래프트 했던 선수인데 다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이게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펜 유형으로 생각해서 뽑았고 네.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아 선발 능력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선수 되게 좀 성격이 쾌활해요. 네 되게 좀 보통 투수들이 좀 소심하고 그런데 이 선수 되게 쾌활한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이 선수 원래 6라운드에서 찍으려고 했던 선수인데 5라운드에 저희가 생각했던 선수가 이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좀 약간 땡겨서 앞서서. 얼리픽을 했거든요. 이 선수 잘하니까 저도 좋죠. 네.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네. 이렇게 순둥이 같이 생겼지만 마운드 올라가면 180도 무서워지네요. 변하거든요. 눈빛이라든지 이 싸움닭 기질이 있어가지고 공격적으로 변해요. 지금 이 모습은 그냥 사진 찍을 때 모습이에요.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모습을 보시면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평소 모습은요.
운동선수 같지 않아요. 네. 학생 같아요. 네, 뭐 대학생. 운동선수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섯 선수 모두 올해 연말에는 포텐을 다 터뜨려서 우리가 진짜 시상식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